당신에게는 지금 머슬카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요? 그래도 일단 보세요.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신규 차량이 나왔어요. 2인승의 인포테 루이너 Z2개 파라나 132만 달러고요. 얘는 머슬카예요. 이동수단 제어는 4칸 정도.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에요. 검정색으로 구별 클릭. 아니 원래 자고로 머슬카는 굉장히 투박하고 각져야 멋이 있거든요. 얘는 너무 뾰족하게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큰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실눈캐라니. 이게 디자인이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옆 라인은 굉장히 뾰족한 모양. 곧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리창 라인 지붕 전체가 그냥 아예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필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유리창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뒷모습 테일램프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흰색 부분 이게 눈동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엔진 소리 들어볼게요. 얘는 엔진 소리가 좋아야 돼. 아 오케이 합격 나갑시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 이렇게 딸깍. 그렇지. 앞쪽을 보시면 V8 터보 인포트의 레이싱? 아니 머슬카의 자유눕기가 아닌 터보가 들어간다고? 뭐 오히려 좋아요. 다음에 뒤쪽 트렁크. 트렁크가 굉장히 넓적하게 생겼네요. 실용성은 없지만 그래도 보긴 이뻐요. 내부는 뭐 솔직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붕이 전부 다 유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깨볼게요. 지붕도 깨야 돼요. 지붕도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오픈카 감성. 바람이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붕이 부셨다고 해도 실제로는 총알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아파요? 아프십니까? 아프십니까? 아니 피가 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아픈 것 같아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역시나 후륜 구동. 오케이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앞바퀴가 살짝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주행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머슬카다 보니까 첫 스타트가 굉장히 느리고요. 답답합니다. 뭐 옛날 차니까. 하지만 이게 엔진이 보통이 아니에요. 확실히 힘도 세고. 근데 이게 차체가 지금 살짝 불안합니다. 차가 많이 흔들려요. 이게 서스가 되게 말랑말랑하다는 소리죠. 아이 자동차가 스포티할수록 시트가 조금 딱딱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잠들었어요. 이 정도면 뭐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이게 몇 마일이죠? 여러분들 이게 보이십니까? 90마일 돌파. 다음에는 제가 핸들링을 제 마음대로 한번 볼 거예요. 왼쪽으로 선의 각이 살짝 두네요. 왼쪽 약간 둔하죠? 여기서 드리프트. 그렇지.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종류가 많아요. 무려 20가지. 이제부터 제가 제 입맛대로 바꿔볼 겁니다. 1차 확장형 스플리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뒷범퍼도 여기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색과 사이드 확장.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여기 가운데 있던 머플러를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는 12가지. 티타늄 기능성 머플러. 그 다음에 후드. 이 콧구멍을 드디어 이제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슈퍼차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없어요. 1차 배기칼로 인덕션. 경적은 아모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핫핑크. 다음에 상징 얘가 지금 시꺼면서 잘 안보이는데 뭔가 상징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드 플레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드가드는 맨 밑에 거.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리고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그레이스 레드. 아 그러고 보니까 펄 광택을 안 넣었네요. 1차 색상 펄 광택에다가 옐로우 넣어드릴게요. 다음에 지붕 루프 패널. 아하 여기를 바꿀 수가 있네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지붕 유리창을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2차 T탑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스커트. 저 같은 경우는 스커트 디자인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냥 여기서 2차 배기GT. 다음에 차광띠. 이거는 그냥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스킵. 그 다음에 스포일러. 여기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있겠는데 다운포스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제부터 스포일러를 바꿔서 다운포스를 늘려줘야 됩니다. 1차 코만도.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그 다음에 트렁크도 바꿀 수가 있네요. 2차 트렁크.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자동차 모임장에 갑시다. 하이어만 갔습니다. 차 뒤집어졌는데? 뭐야 이거? 뭐야 내 차? 여러분들 지금 LS 모임에 왔거든요. 제 차 왜 뒤집어져 있죠? 이동수단 모듈기. 아 나 정말 가만있어 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엔진이 돌아가네요. 이 디테일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제가 이제부터 차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차랑 다치 챌린저. 엔진이 후드랑 붙어있고요. 그냥 껍데기가 열리네요. 아름다운 검정과 빨강색의 도색 굉장히 좋아요. 옆에 있는 거 이거 핑크 아레나 차량. 그리고 옆에 2차 다치 차저. 미국에서 경찰차로 쓰이는 그것.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얘는 임포트 디럭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차 V8 터보가 달린 폰티악 파이어버드. 이제부터 장거리 레이스를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 맨 밑에 편의점까지 먼저 듀코데스, 바피드 나이트메어 도미네이터,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브라바도 버팔로 STX, 그리고 루이너 2000, 그리고 뒤쪽에도 아레나 차량. 갑시다. 윌리 가든.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여러분들 빨리 오세요. 가자. 이것이 바로 머슬카지. 처음에 윌리를 하시면은 부스터를 받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고요. 바로 뒤에는 페라리 F40. 그러니까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저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도는 100마일을 넘고 있어요. 오마이갓 다른 차들이 이제 슬슬 저를 따라오는군요. 페라리 페라리 페라리.
밀렸습니다. 뒤에 닷지 차죠. 조심해야 돼요. 바로 뒤에 딱 붙어서 슬립스트림 유지하면서 따라가 줍니다. 웬? 안 돼! 안 돼!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등 버팔로 STX, 2등 트위스버 클래식, 제가 카요 페리코에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머슬카 레이스. 출발! 갑시다. 스타트 좋았어요. 머슬카는 많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들 벌써 큰일 났네. 이쪽으로 쌩쌩. 제가 지금 3등이고요. 길을 따라서 잘 가야 합니다. 잘 가야 돼요. 아이고, 돌아가지 마. 오른쪽. 아잇! 돌아서 다시 나가고 잘 왔습니다.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니 흙길에서 머슬카 너무 불편한 거 아니야 이거? 왼쪽으로. 아이고 세상에 마상에 차가 진짜 흔들려요. 이거 랠리에 쓸 수가 없어요. 와잇! 어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시라고. 어잇!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스무스하게. 아잇! 미션 클리어. 1등은 버팔로 STX.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머슬카 힘겨루기를 할 거예요. 뒤집혀지면 지는 겁니다. 출발! 가자! 아! 원몰 타임! 한 번 더! 출발! 가자! 뒤집혀지면 지는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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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섰는데? 나니? 여러분들 이걸 봐주세요. 지금 제 차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칭으로 보시면은 이런 느낌. 오마이갓. 여러분들 이 장면은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세팅 유튜브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시민! 야 시민! 야 시민! 시민 시민! 아 시민! 아니 이게 아 시민! 시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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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야 이 야 아니 안 넘어지는데? 아잇! 잠시만요. 여기서 H 얌마 굿 출발 가자. 아 무승부 땡땡땡. 자 루이너의 차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승부. 자 다음에는 기본 루이너라고 하는데 진짜 이쁘네요. 임포트의 루이너 출발 가자. 아잇 짝 아잇. 어 이긴 건가? 여러분들 이번엔 제가 한번 날아볼게요. 스타트. 하늘 높이 날아라. 아이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에 솔직히 성능이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닌데 그냥 재밌어요 자동차 자체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